자, 와인 이 언더바 샘플을 열었어요. 그거를 세이브 에즈 해가지고요. 와인 이 해서 이름을 바꿀게요. 예, 와인 이 하고 바꿀게요. 그럼 와인 이점 HTML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게 목록 태그 바꾸고 하는 거한번더 연습해 보기 위해서 연습하는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레드 와인이 지금 목록이 세 개가 있어요. 그게 P 태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코드를 가서 보시면은 P 태그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 목록 태그로 바꾸기 위해서 카베르네부터 피노 누아까지 블럭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요, 순서 없는 목록 태그 그게 여기 보시면은 BI 바로 옆에 있는 거죠. BI 바로 옆에 있는 점점점 그거죠. Unordered List라고 나와요. 그거를 누를게요. 예, 그거를 누르면은 점점점 이게 점이 블릿이라고 부르는데 블릿이 생겼어요. 그죠? 코드를 한번 살짝 보면 각 줄이 하나의 각각각 목록이 지금 세 줄이 있는데 li 열고 li 닫고 이렇게 감싸여 있어요, 글자들이. 근데 그 li 전체는 또 ul로 감싸여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순서 없는 목록 태그는 큰 덩어리는 ul로 감싸여 있고 각각의 세부 목록들은 li 열고 li 닫고 이렇게 감싸여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서 없는 목록 태그는요, 나중에 이제 홈페이지 포폴 작업을 할때그 메뉴에다가도 이 목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에서 또 여타 아주 유명 사이트 뭐 애플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다 목록 태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그 스타일 시트 CSS 조절을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쭉 보여지게 하고 뭐 그림도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목록 부분 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메뉴에 사용을 하니까. 메뉴뿐만이 아니고 뉴스 기사 있죠? 뉴스 기사에 다 목록 태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샤르도네부터 모스 카토까지는 순서 있는 목록 태그. 아래쪽에 보시면요. 프로퍼티스 패널에 BI 한 다음에 점점점 말고 1, 3이 있죠? 그게 오더드 리스트거든요. 그거 누를게요. 자, 그럼 1, 2, 3, 4 이렇게 제목 각각 목록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코드를 가서 보면 아까랑 똑같은데 UL 대신에 OL로 전체가 감싸여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전체 이거는 반드시 꼭 순서가 필요한 목록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차례차례 뭐 김치 담그기 뭐 아니면 피클 담그기 이런 거할 때는 반드시 순서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했고요. 수평선 삽입하는 것도 나와 있네요. 교재 79쪽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수평선 삽입하는 거 지금 그 뭐죠? 와인 품종의 특징이라는 타이틀 바로 아래쪽이네요. 바로 아래쪽을 클릭을 했는데 아까 그 눌렀던 거 있죠? 아까 컴먼 패널에 노란색 요 아이콘 바로 옆에 건데 이렇게 수평선 모양 그려져 있는 거 있죠? 호리진탈 룰인데 그걸 누를게요. 그럼 수평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수평선의 길이가 너무 길거나 해서 조절하고 싶다면요.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W와 H인데 W는 넓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픽셀로 할 수도 있고요.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픽셀로 하게 되면은 해볼까요? 한 600픽셀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엔터 딱 쳐야 되겠죠? 너무 작은데요? 700 할까요? 700, 엔터. 뭐 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중앙 정렬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H는요. 여기서는 H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드 단에서 보면 아까 사이즈였었어요. 그죠? 사이즈는 10 하면 높이가 되죠? 이거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일단 브라우저 생긴 거 한번 볼까요? 자, 저장하고 F12번 누르면 우리가 크롬 세팅돼 있기 때문에 크롬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색깔을 정해져 있지 정해주지 않으면 흰색 음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올록볼록한 느낌 나죠? 흰색 음영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음영이 싫으면요 쉐이딩을 끄면 된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쉐이딩을 한번 꺼볼까요? 쉐이딩을 끄면, 쉐이딩을 꺼서 저장하고 새로 고침 다시 하면 약간 그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높이는 우리가 그냥 기본값, 지금 기본이 아마 1로 되어 있나요? 약간 1보다 약간 살짝 두꺼워 보이긴 하는데, 그죠? 어쨌든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타자 쳐야 돼요. 드림이버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프로퍼티스에 뭐 컬러 없죠? 그죠? 그러면 타자 쳐야 되겠죠? 코드 단으로 가서 노 쉐이드 따옴표 옆에 깜빡깜빡하게 클릭을 해두고요. 한 칸 띄고 C 했었죠 아까. C 하면 컬러가 나오죠? 컬러 선택을 해서 색깔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시면요, 고색깔로 자 저장하고 크롬 새로 고침하면 그 색깔로 만들어지죠. 만약에 높이 값이 필요하다면 한 칸 띄고 사이즈는 해서 뭐 3 하게 되면 높이가 3이 되는 거예요. 네? 높이가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칸 띄고 사이즈는 하면 그 높이가 반드시 사이즈로, 하이트가 아닙니다. 사이즈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크롬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크롬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요. 목록의 간격들이 조금 그 벌어졌으면 좋겠다. 목록의 간격들이 너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다. 위아래가 붙어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요. 어떻게 설정하냐면 이 목록들은 아까 코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LI 코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요. 블럭 잡을 필요 없이요. 글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기 LI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곧바로 스타일 시트를 주면 LI로 인식을 할 텐데, 만일의 경우 모르니까 여기 한번 클릭을 해줄까요? 확실히 LI로 인식을 할 거예요. 태그를, 엘리먼트를 눌러놨어요. 자, 우리가 New CSS Rule 하는 거 있죠? 자, New CSS Rule 눌러서 태그 누르면 LI가 딱 나올 거예요. 원래 있는 코드는 태그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태그 눌렀으면 LI가 나왔죠? 예, 좋아요. 오케이 해가지고 우리가 줄간격 조절하기로 했었죠. 그죠? LI로 줄간격 조절해서 됐었던가? UL이었나요? LI였나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LI로 해보고요. 줄간격이 맞지 않으면 UL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LI 같은 거 줄간격은 여기서 하는 거. 라인 하이트예요. 라인 하이트. 보이시죠? 라인 하이트. 예를 들면 퍼센테이지를 해볼까요? 180% apply. 느낌이 오네요. 그죠? LI의 라인 하이트라는 속성을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혹시 모르니까요. 저장하시고요. 크롬으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셔야 돼요. 드림이버의 디자인 단만 믿으시면 안 돼요. 됐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LI라는 그 선택자죠. 선택자 중에 우리가 그 엘리먼트 선택자, 요소 선택자를 사용한 건데요. 거기에서 그 속성을 라인 하이트라는 속성 우리가 제어를 했어요. 라인 하이트 180%로 우리가 제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재 79쪽 보니까요. 이미지로 바꿨네요. 그래서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여기를 클릭을 했으면요. 여기 글자 클릭을 했으면 UL을 찝어볼까요? 걔는 UL에다 하면 될 것 같아서 UL을 찝었어요. UL을 찝어서 다시 new CSS rule 해서 다시 태그입니다. 태그 해서 왔어요. 해서 OK 눌러가지고요. 거기 그 블릿에 이미지 넣는 거잖아요. 그 목록 태그니까 목록을 누르는 거예요. 왼쪽 카테고리에서 리스트라는 걸 눌러서 브라우즈 누르면 돼요. 그죠? 그죠? 리스트 누르고 브라우즈. 맞죠? 해서 아까 여기 보이는 그림 있죠? 그게 블릿 2인가요? 블릿 2. OK. Apply. 위에 들어갔죠? 그죠? 어플라이 눌러보세요. 예. 이제 OL도요, 똑같이 넣었네요, 얘네 보니까. OL은 근데 넣지 말까요?
5L은요, 넣지 말고 그거로 합시다. 1, 2, 3, 4 모양을요, 1, 2, 3, 4 모양을 뭐, 그, 로마자 문자, 소문자로 바꿔볼까요? 로마자, 소문자, I하고 소문자 되어 있는 것 같은 거? 자, 일단 OK 하고 나와서요. 자,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블럭 굳이 잡을 필요 없이 클릭하면 되죠? 예, 클릭해서 여기 그한줄 선택자 코드 선택하는 부분에서 OL을 클릭한 다음에 New CSS Rule 태그 해서 OL이 선택이 되어진 걸 확인하고 OK 누른 다음에요. 리스트로 가가지고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아까 소문자 로마자 하기로 했으면은 로워 로만이죠. 로워 로만 어플라이. 맞죠? 로워 로만 어플라이. 오케이? 자, 최종적으로 저기 크롬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크롬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래까지 다 우리가 원하는 거랑 다른 결과가 생겼네요. 예, 이럴 경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코드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코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로 가면 우리가 분명히 스타일 시티에서 제대로 했는데 코드에서 적용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HTML 태그에 문제가 있는 거야. HTML 태그를 보면은요. 이렇게 29번째 줄, 30번째 줄에 UL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디자인단으로 다시 오세요. 디자인단. 자, 디자인단으로 와서 전체 블럭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블럭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체 블럭 잡으면 여기 옆에 UL이 두개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 바디 바로 옆에 UL 한번 눌러 보실래요? 바디 바로 옆에 UL 한번 누르고요. 자, 이게 지금 그 블럭 코트 UL 태그 쓴 거죠.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이거 누르면 이거 누르면 또 없어지네. 난감하네요. 그냥 코드에서 바꿔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잘못 건드리니까 다 엉망이 되네. 코드로 가서 29, 30번째 줄 UL 두 개를 지울게요. 지우는 김에요. 아니, 블럭 커트 내비둘까? 자, 29번째, 30번째 UL 두개 지울게요. 자,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두개 지워야 되죠. 쭉 내려와서요. 58번, 59번에 UL 두 개가 닫혀 있죠. 그거 지워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P 태그도 지울까요? P 태그? 바로 바디 거기 닿는데 위에 P 태그 있죠. 그것도 지우세요. 자, 이제 괜찮으려나? 자, 저장하고요. 크롬에서 새로 고침할게요. 그래도 그러네. 저장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했는데 그래도 그래요. 그러면은 더 지워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UL이 그 바디 바로 위에 UL이 하나 더 있죠. 닿는 거. 그죠?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맨 아래쪽에 UL 닿는 거 하나 더. 그걸 지우세요. 그러면은 위에서 여는 UL을 또 지워야 되죠. 찾아서. 여는 UL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다. 여러분이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33번째 줄인가? 그쯤에 있는데 품종에 특징되어 있는 바로 밑에요. 품종의 특징 밑에요. 밑에인가? 거기 UL 여는 게 있거든요. 그걸 다 지워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빈칸 있는 거다 없애고요. 딱딱 붙게 해주고, 새로 고침. 이제 됐네요. 됐죠?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얘네가 UL 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저기 들여쓰기 하려고 UL, 막 UL이랑 블럭커트를 들여쓰기 용도로 막 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들여쓰기 하려면 다른 거 사용하면 돼요. 바디 쪽이면은 패딩 레프트, 마진 레프트죠. 마진 레프트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UL 태그와 블럭 커트를 남발해가지고 코드에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